자, 이번에는 등용문을 봅시다. 오를 등자, 용용자, 문문자, 용문에 오르다. 등용문. 등용문. 자, 예, 출세의 관문을 일컫는다 이겁니다. 예, 중요한 시험에 비유하기도 하고, 예, 용문에 오른다는 건 입신양명한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용문은 실제로 있어요. 황하 상류에 있습니다. 황하 상류에 있는 금류에, 금류. 아마 잉어가 여기를 올라가기가 무지하게 힘든가 봐. 금류니까요. 자, 출세의 관문이란 뜻으로 등용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쉽게 생각할 때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물이란 뜻으로 풀이 될 수도 있다. 후한 말기 환관이 득세하고 농단할 때 이 응이라는 사람은 관료의 영수로 자는 원례였다. 원례. 자, 혼자서 퇴폐된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성품이 고결하다 보니 천하의 모범은 이원례라고까지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청년 관료들은 그와 알게 된 것을 등용문이라고 부르며 몹시 자랑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후한서 이응전에 보면 선비들로 그의 용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하여 등용문이라고 했다고 나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하지는 일명 영문인데 물이 험해 통하지 못한다. 고기나 자라의 무리는 등이 오를 수 없다. 강과 바다의 큰 고기가 영문 밑으로 다가가 모이는 것이 수천이었지만 오르지는 못한다. 오르면 용이 된다. 당대에 와서는 오로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게 되었다. 지금은 출세의 관문을 나타내거나 중요한 시험에 비유하기도 하고 보통 입신양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 이 이야기 속의 이응은 당고지화를 당해서 제거된다. 당고지화라는 또 이렇게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고지화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수십 년에 한 번 쓰여,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년에 한 번 쓰일까 말까 하기 때문에 저희 전자사전에만 딱 나오겠죠. 다른 사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당고지화. 그러면은 이거 띄우는 사전은 전자사전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태산이 소천하. 에, 태산에 올라갔더니 천하가 작게 보였다. 태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지요? 아, 자, 중국에서 가장 신성한 산이 태산이네. 그러니 공자가 올라갔죠. 공자가 올라가서 등, 오를 등자, 클태자, 이 예, 소천하, 예, 천하가 쬐끄맣게 보인다. 그런 얘기죠. 등태산이. 자, 태산에 올라 천하가 작은 것을 안다. 큰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그만큼 사고나 행동의 폭이 넓어져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거침이 없어진다는 말. 맹자 진심 상에 나오는 맹자의 말에 공자께서 너나라 동산에 올라가서는 너나라를 작게 여기시고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를 작게 여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구경한 사람에게는 어지간한 큰 강물 따위는 물같이 보이지가 않고 성인의 문에서 배운 사람에게는 어지간한 말들은 말같이 들리지가 않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이 말을 좋은 뜻에서 보다 사람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본래의 의미는 다르다. 사람은 그가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곧 견문이 넓어지면 뜻이 커지고 사람의 눈과 귀가 열린다는 말이다. 아시겠죠? 등태산이 소천하, CEO, 뭐 리더 이런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그 다음은 마부작침. 자, 마부작침, 갈맞자, 마찰할 때 갈맞자, 마자가 왜 이렇게, 뭐 이제 지점이 없어야 되겠죠? 갈맞자, 가는 건 주로 돌에 갈았나 봐요. 그래서 갈맞자 속에는 돌석자가 들어있어요. 마, 부, 부는 도끼붓자네. 도끼붓자, 작침, 도끼를 갈아가지고 작침, 만들짝자, 아, 바늘침자. 바늘침자 이렇게 생겼죠? 마부작침. 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성공한다. 끈기 있게 학문이나 일에 힘쓴다. 마부작침, 마부의침. 마저작침. 마저작침이 더 많이 쓰이네. 마저. 이건 절국공이. 절국공이 젖자. 공이 젖자요, 이게. 마부의침, 마저작침. 같이 쓰입니다. 자. 시선. 시세계에 있어서 신선. 그게 시선이죠. 시선이라 불렸던 당나라의 시인 이백. 이백의 자가 바로 태백입니다. 태백. 이태백.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술꾼을 주태백이라고 하죠. 주태백. 아, 이태백이 술꾼이었기 때문에. 자, 이백의 어렸을 때 이야기이다. 이백은 아버지의 임지인 촉당 성두에서 자랐다. 그때 훌륭한 스승을 찾아 상의산에 들어가 수학했는데 어느 날 공부에 실증이 나자 그는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다. 집을 향해 걷고 있던 이백이 계곡을 흐르는 냇가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 일설에는 쇠공이, 철자라고 돼있어. 철자, 쇠절국공이. 도끼나 이 철자를 갈고 있었다.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다. 아, 그렇게 큰 도끼를 간다고 바늘이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백은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란 말이 마음에 걸렸다. 여기서 생각을 바꾼 그는 노파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그 후 이백은 마음이 해이해지면 바늘을 만들려고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던 그 노파의 모습을 떠올리곤 분발했다고 한다. 자, 여기서 나온 말이 마부작침, 마부의침, 마저작침. 자, 이상.